여자 컬링 팀킴이 지도자 갑질 파문을 딛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영미는 들을 수 없었지만 대신 언니야라는 소리가 승부를 이끌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김경애가 우렁찬 목소리로 친언니 김영미의 빗질을 지시합니다. 영미를 외쳤던 안경 선배 김은정이 임신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자 대신 스킵을 맡은 겁니다. 팀킴의 대회 출전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도자 갑질 폭로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다 오늘 밝은 웃음으로 복귀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일들로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도 와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8강전 부산시를 상대로 4엔드까지 한 점도 내주지 않고 8엔드에서는 넉점을 얻어내며 기권을 받아냈습니다. 오랜만에 스킵을 하는 거라 가지고 좀 즐기면서 하고 싶었지만 좀 즐긴 것보다는 좀더한 샷에 더 집중한 것 같고. 팀킴과 갈등을 빚었던 김민정 전 감독 대신 임명석 코치가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체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하지만 전국체전 우승이 목표가 아니고 팀워크 그리고 바뀐 룰에 적응,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라서.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팀킴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